어. 나도 얼굴 말고는 다른 거 없어. 얼굴은 진짜 못생겼어. 진짜 개 못생겼어. 제가 DJ 봤던 애들 중에서 제일 못생겼어. 그냥 적응형 얼굴. 오늘 네.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빈봉주 씨가 코트님 네. 팬분들을 좀 모시는 방송을 좀 하고 나왔단 말이죠. 이건 어떻게 오늘 좀 저격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였었나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네네네. 이제 저기 그 뭐냐, 저도 잘 압니다. 음흠. 이 새끼 요즘 민심 안 좋은 거. 네, 맞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약간 저기 그 뭐냐 나무위키 보면서 예.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코트님 방송 자주 보니까 팬분들의 성향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디스하고 이러면 팬분들께서 좀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. 나 오늘 이 새끼 존나 깔 테니까 아하. 건드리지 마라. 아하. 그럼 실제로 오늘 까고 싶은 게 존나 많아요. 아. 괜찮아요? 저 괜찮습니다. 코트님 예. 인터넷 방송 경험상 예. 연전에서 까는 BJ가 있었나요? 뭐 없었죠. 오, 오늘이 그날인데 마음껏 까봐. 아, 약속하라 하시죠. 네.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네. 청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네. 이 씨발놈들 죄송한데 예. 저는 이제 그 뒤에서 그렇게 그런 짓은 안 합니다. 안 한답니다. 코코카카 중간에 이 토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빠질 수 없는 공통 부모의 BJ가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철구죠. 그렇지. 봉준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철구 당연히 아저씨고 네. 철구님하고 코트님은 합방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요. 없죠. 없는데 네. 많은 분들이 떠올리잖아요. 왜 그런 거죠? 네. 철구랑 만날 뻔했던 걸 제가 한 네 번 정도를 무산시켰어요. 만나자 다 하는 거 있잖아. 만나자. 야, 다 만나자 진짜. 아 진짜 야 만나자. 야 술 한잔 할까 진짜로? 야 만나자 해놓고 안 만나죠. 왜 그랬어요? 만나기 싫더라고요 철구랑. 예. 네, 실제로 너무 비교당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만났는데 이 새끼 또 집에 가고 아니 코트 그 돼지 새끼 하면서 막 깔까봐. 어우 나는 좀 약간.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. 맞아요. 그게 아니라 예, 예. 그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데 얘기 철구를 이 인간 예전에 철구는 존나 싫어했어요. 아니 존나 싫어했는데 자, 지금 과거의 코트는 철구를 경멸했다. 예, 아니 경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. 아 진짜로 인정합니까? 돌려서 많이 깠습니다. 야 씨발 야 그 간장 뿌리는 게 그게 방송이니 얘들아? 약간 과학적이고 그렇게 말초적인 즐거움만 제공해 주는 게 그게 방송이니? 아~ 야 먹고 토하고 목토쇼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방송이니? 그랬었지. 그랬었지. 그러면서 그랬었지. 하나 네. 이제 자부심 하는 게 있었어. 네. 보이는 라디오 캠 방송 넘버원 코트. 맞아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계속했었거든요. 항상 고정 방제가 있었죠. 고정 방제가. 근데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? 네네. 존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좋다라고 하는 이 왜 그러는 건지. 네. 너랑 같다고 보면 돼요. 처세술이에요. 아 그렇구나. 사실 싫은 것도 싫다고 이제 요즘은 말할 수가 없는 거기 그쵸, 때문에 그쵸, 그 당시엔 나는 그냥 네. 방송하면 무조건 나 소신 발언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튀어나와요. 그치 튀어나와요. 요즘에 그러면 아프리카 보라판이 좀 시끄러웠잖아요. 옛날에 코트였다면 한마디 했겠네? 아니죠. 옛날에 코트였다면 아유 씨발놈들 진짜 저 새끼 때문에 방송 못하겠다. 오늘 휴방하겠습니다. 아 휴방 망대로 휴방 공지 썼겠죠. 아하 네. 정확합니까? 예예 예. 한 2주하고 2주 쉬고 그랬어요. 코코카카.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봉주씨가 그 코방길 봤다고 했는데 많이 까이는 것 중에 하나가 휴방? 아니 휴방은 근데 네. 이건 깔 필요가 없는 게 이분은 2주 방송하고 3주 쉬고 와가지고 예전에 그랬어요. 그랬는데 지금 뭐 일주일에 많이 쉬어봤자 두 번 쉬나요? 네, 두 번 세 번. 그걸 왜 까는지 이번 모르겠어요. 이번 주에 세 번 쉬었어요.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전에는 휴방하는 날이 더 많았다면 요즘에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. 좀 그걸 이 새끼가 만든 거예요. 그걸 이 새끼가 만든 거야. 네가 모든 기준을 잡았어. 쉬는 것도 너 따라 쉬어야 되고. 아,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? 야, 솔직히 평생 쉬어 누가 만들었냐? 어? 저요. 네 방송에서 나온 거지. 아, 평생 쉬어. 운동하다가 좀 쉬었어. 와, 존나 힘들어. 평생 쉬어. 와. 아, 맞아. 붙들고 놔주질 않아. 평생 쉬어. 나 좀
안 치겠습니다. 아니, 어제 아팠어. 이 새끼 개꼴보기 싫은 게 이 새끼 물약 있잖아. 그 저기 뭐야. 감기 걸렸어. 감기 걸렸어. 감기 걸렸어. 목에 기침 엄청 해. 아마 편도염이 걸렸거나 뭐 그랬었을 거야. 엄청 심한 기침을 감기. 계속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거 막 짜먹으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.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더 미워 보이지. 얘네 팬들 입장에서. 얘네 약 먹으면서까지 하는데. 이 새끼 진짜 진정한 약발방을 하는데. 나는 그냥 맨정신에 괜찮은 상태로 와가지고 이제 토크온 들어가고 이제 어? 거기서 약발방 하는데 이 새끼가 진정한 약발방을 하는 거지. 아니 저 새끼는 저렇게 쳐 죽으려고 기침할 거면 쳐시지 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. 기느다가 그러다 아니고 기느다가 진짜 이게 여기다가 네. 그렇게 그냥 죽지 그래요? 이거 기침을 존나 하는데 옆에서 죽으래. 막 그래가지고 자,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. 이거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저는 윤태웅 군이 코트님이 밖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나오더라도 살을 뭐 많이 빼고 나중에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갑자기 복귀한 지 2개월 만에 그것도 왁구대장 공중과 합방을 하러 나왔다는 거죠. 아니 어떤 뭐 집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어두워져요. 그 안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네. 너도 그때 내가 그 같이 저기 뭐야 나 그 데지털 쓰고 나왔을 때 그때 봤던 내 모습이랑 조금 다르지 않아? 더 쪘죠. 아니 내적으로 시골 새끼야. 이거 좋다. 내적으로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아니 그래서 제발 겜방에서 13분 좀 그만해. 좀 진짜로. 아 원래 하던 대로 해. 원래 하던 대로. 아 진짜로. 가려고 하고 있어. 그래. 이제 모니터링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네. 밖에 안 나가면은 내가 도태되겠구나. 도태되고 좀 그렇게 되겠구나. 아예 고립이 되겠구나. 그 생각을 했지. 그럼 오늘 왁구대장 봉준을 필두로 오늘 첫 만남인데 앞으로 봉준이 콘텐츠 뭐 많이 본 거 중에 불러주면 가지. 아 많이 봤잖아요. 나 이 콘텐츠라면 나는 불러주면 무조건 하고 싶다. 많은 콘텐츠가 있잖아요. 무이열의 스케치북. 오! 오! 와. 근데 아니, 너무 뚱뚱하잖아. 아니 너 장난이 오래 봤잖아. 어, 진짜 거 있어? 아 근데 너무 좋은데 진짜로. 무이열의 스케치북. 어 진짜로. 좋습니다. 이렇게 또 만남이 되는 거고 반대로. 코트의 방송 중에 나가고 싶은 어떤 콘텐츠가 있다면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. 지금 뱀눈 혹시 돌아갔나요? 뱀눈 뜨는 거 봐. 이걸 직관하니까 왜 뱀눈 하는지 알겠어. 약발방 하는데 내가 진짜 약 먹으면서 방송을 할게. 옆에서 내가 지금 짜서 시럽 짜가지고. 자 오늘 김봉준과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됐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뭐 많은 보라 BJ들과의 합방 열려 있습니까? 불러주면 가죠.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실제로 좀 만나고 싶은 BJ가 있다면 오 너무 좋은데요? 네, 공개 구원 좋을 것 같아요. 나? 봉준이. 봉준이? 아 진짜요? 불러주면 가야지. 그리고 남순이. 남순이? 남순이. 좋다. 지코님도 괜찮죠? 나 못할 거 없다고 봐. 가서 맞춰봐야지. 근데 난 개인적으로 원래 지코 우리 최코봉이 코가 코트가 아니고 또 지코형도 있잖아. 그렇죠. 근데 지코형이라는 게 이거 탑이 뭐 비하도 아니고 그냥 발언입니다. 되게 뭐랄까 내가 콘텐츠 짜는 입장에서는 독이 든 선배 같은 거지. 잘 조합하면 대박이 나오는데 이게 또 색깔이 강하잖아. 나는 지코형과 코트가 만나서 이게 될까? 될까? 되죠. 돼? 왜냐? 썰풀게 너무 많죠. 지코 형님 정지당했을 때 갑자기 페이스북에 예. 가만히 야 이 새끼야 그거 얘기해야겠어. 아 나 콧박이라서 다 알아. 야 그걸 예. 기억하네. 다 알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썰부터 시작해서 예. 누가 더 인성 나쁜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성 테스트 예. 할 게 너무 많죠. 예. 내가 왜 그랬나 싶어. 왜냐면 내가 휩쓸려갔기 때문에. 그렇지. 자 그리고 코트님께서 아프리카로 온 이유를 여쭤봤을 때 의외의 답변이 있었어요. 난 딴 거 없다.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딴 거 없다. 역캠이다. 나 결혼해야 된다. 나 아프리카 역캠들과 합방하고 싶다. 유튜브는 외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또 장인 아닙니까? 역캠 탐방? 아니요 우결. 아 우결. 역캠을 내 여친으로. 장인으로서 뭔가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트님은 아직 뭐 이렇게 우결하고 싶다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. 아니 진짜 속마음 어때요 솔직히? 아니 나는 마음도 맞고 그러면은 아 할 수 있다는 마인드. 나 안에 나 아직까지도 안에 좀 로맨스가 좀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. 아우 누가 나와요? 아 왜 그래요? 뭘 새끼. 아니 니 방송 생각해. 아니 누가 나와요? 이제 깡당이 벌어졌네. 아니 깡당이 벌어지고 왜 얘기해 갑자기. 깡당이 어떻게 벌려졌어. 아니 이빨이 벌려졌어요 어렸을 때부터.
자, 근데 궁금한 게 여기서 원초적인 질문 해볼게. 코트님, 나는 외적으로 봉준이보단 내가 낫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? 먼저 봉준이 어떤 부분이?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뭐 남자로서 외형적으로? 뭐 전체적으로 매력 뭐 아니 솔직히 얘는 얼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별로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지가 지 얼굴 내려놓고 살잖아. 그러니까 나는 얼굴 말고는 다른 거 없어. 얼굴은 진짜 못생겼어. 진짜 개못생겼어. 제가 BJ 봤던 애들 중에서 제일 못생겼어. 그냥 적응형 얼굴. 아 적응되는 얼굴. 주입식 얼굴이야. 세네식. 저 세네대. 코코카카.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하나만 얘기를 좀 하자면 코트님은 한번 긁어봤잖아요, 복권을. 아~ 복권을 긁어봤는데 잘생겼어. 오! 잘생긴 건 맞아. 진짜? 근데 살 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권을 못 긁어. 나 지금 PT, PT 하고 있더니. 네, 장담할게요. 한 달 뒤에 때려친다. 제 손모가지 걸게요. 네. 너 나 알아? 이 개새끼가? 아니, 개새끼가! 아니, 너 남수인 줄 알겠다. 남수인가 그랬거든. 아니, 코트 형 살 못 빼야. 살 못 빼. 아니, 왜냐면 돼지는 돼지를 알아보니까. 돼지알이야? 예, 절대 못 빼지. 자, 9월달. 9월달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칩시다. 9월달까지 목표한 체중 감량 뭐 있나요? 목표한. 일단은 지금 먹는 거부터 그리고 기초 체력부터 지금 키우고 있어요. 저 스쿼트 50개 합니다. 우와! 다 필요 없는 게 네. 방송에서는 뭐 오늘 안 먹고 뭐 저기 닭가슴살 먹었어요, 고구마 먹었어요 하잖아요. 네네. 랄프님한테 물어보면 딱 알아요. 네. 존나 처먹었을걸요, 진짜. 이 새끼 존나 부정적인 새끼. 아니 진짜 잘합니다. 아니, 엄청 많이. 왜냐면 네. 야, 내가 PT를 그 끊을 때 그 돈 100만 원 돈 주는데 내가 그거 하고 나서 안 하겠냐? 아, 난 하고 있다. 하지. 아, 느끼는 건데 여기 참 찰지네요. 원래부터 그랬어요. 여기 참 찰져. 욕을. 그리고 최근에 아까 여기다 뭐 차려줬었어. 네. 너 오기 전에. 그리고 이제 막 뭐 이제 먹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먹었어. 안 먹었어. 나 일도 안 먹었어. 일도. 최근 형이 방송에서 말할까 봐. 아니야. 이 개새끼야. 아, 이 새끼 진짜 빠 짜증나네, 이 씨발놈이. 저 존나 개새끼가. 자, 그래요. 이 타이밍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욕을 하고 있고 욕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 좋게 보지만 코트님은 사실 10선비, 10선비가 되셨거든요. 아니, 뭐가 10선비요? 그러니까 지금... 말을 조금 유창하게 하는 게 10선비. 그게 아니지. 일단은 예전이랑 이게 완전 방송 스타일 자체가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.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명수가 유재석인 척 하는 거지. 아 진짜로. 박명수가 유재석인 척 하는 거야. 박명수는 딱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. 어색하죠. 어색하지. 딱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 스타일이 있는데 계속 그 좀 약간 착한 척 하려고 그래. 그건 절대 안 되지. 약간 동의합니까? 내 안에 착함이 있는 거죠. 아, 내 없어. 안에 착함이 있어. 없어. 하나도 있어, 씨발. 있다고. 개새끼야. 내 악마냐? 아, 씨발. 계속 못 있어. 나 착해. 없어. 없어. 내가 알아. 내가 없어. 있어. 네가 뭘 알아, 씨. 아니야. 있으면 저기 GTA에서 그러지 않았어. 야, 씨발. 그리고 저 페이스북에서 저러지 않았어. 있으면 그러지 않았어. 저 새끼 있으면 사람 새끼 아니야. 저거. 좋아요. 그때 내가 너무 어두웠어. 나이가 먹는 만큼 영리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자, 양 정상을 모셨습니다. 근데 양 정상이에요. 굉장히 독특합니다. 한쪽은요.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빠질 수 없는 합방의 어떻게 보면은 귀재. 중심이고 귀재 넘버원. 그리고 이쪽은요. 정말 솔방 넘버원, 말 그대로 개인 방송 넘버원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주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. 앞으로 살면서 딱 하나의 방송만 해야 된다면 당신은 어떤 방송을 하겠습니까? 라고 했더니 노래하는 코트님께서는 솔방이라고 답하셨고요. 왁구대장 봉주님은 합방이라고 답하셨습니다. 그래서 두 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보는 시간, 정상의 토론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. 아프리카 형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상당히 합방판이 되었고 그렇죠. 또 저 또한 그런 기류에 같이 좀 저도 좀 몸을 실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인 시점인데 네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솔방만큼 이 생존 능력, 생존력 생존력을 이제 그 키울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. 네. 솔방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기반으로 합방을 하더라도 시너지가 나온다. 아, 고로 솔방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종 올라오고 있네요. 왜냐? 예. 뭘 해도 봐주고 뭘 해도 되게 하니까. 고정은 솔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. 그렇지. 아하.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패배입니까? 아니 패배가 아니라 그냥 그래. 데이터만 보면 돼요. 요즘 뭐. 아 근데 요즘에 너무 아니, 데이터 많이 나오는지 알겠는데 이래서 이 토론하기 싫었어. 개새끼 데이터 들이대잖아. 아 씨발
날아간 녀석인데 개새끼야. 어 씨발. 아 공격방 새끼. 어 꼴보기 싫어 죽겠네. 코코카카. 아니 근데 제가 네. 뭐 하나만 말하면 네. 근데 솔방은 진짜 코트님 못 따라가요. 아~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말했어요. 이 저기 그 뭐냐 가셨을 때도 네네. 저는 항상 진짜 와 솔방 코트님만한 사람이 없다. 내가 봤을 땐 진짜 솔방 두 명은 뻘을 철구 그다음에 코트 이 두 명은 절대 못 따라간다. 솔방 절대 못 이긴다. 철구도 솔방 했었나? 철구 형은 솔방을 자기 방식대로 잘했지. 뭘 했었지? 그 형 혼자서. 아, 어, 그 형은 근데 솔방밖에 안 했어. 맞네. 어, 근데 그 형은 솔방밖에 안 했어.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.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. 네네네. 어,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. 어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. 이제 코트님이 처음 왔을 때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어 솔방이 잘하는 게 방송을 잘하는 거다.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어. 어허. 왜냐면 어. 코트님도 아 코트 형님도 합방을 한번 해봐서 어.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둘 다 동시에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솔방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합방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방이 잘해. 좀 떨어지고 합방을 좀 잘하니까 그러니까 솔방을 못한다기보다 합방을 잘할 그러니까 장점을 살려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, 내가 봤을 때는 뭐 솔방이 하는 사람이 뭐 더 우세한 사람이다. 뭐 합방을 잘하는 사람이 더 위인 사람이다. 이걸 나눌 필요가 없어요. 네, 정말로. 왜냐면 합방하는 거 봤거든요. 근데 현실점에서 네. 보면은 사실 합방이 합방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요. 솔방이라는 거는 자기 내실을 다질 뿐이지 이게 확 시청자가 팍 늘어나는 그런 시너지는 절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. 아, 제가 그쵸, 방송하다가 그쵸. 솔방 하다가 정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죠. 예. 아 요즘 확실히 그걸 좀 느꼈구나. 많이 느끼죠. 아. 코코카카. 근데 그거 카피해도 됩니까? 카피 어떤 거 네. 카피? 저기 그 잘 때 아 코드를 깨워라. 아 그거 재밌더라. 아, 어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. 기가 지니 그거. 네. 어, 지니아해가지고. 어 그리고 그거. 한 풍선도 한 2만 개 받더라고요. 어 그러니까 네. 그 코트를 깨워라. 자면서 돈 버는 게 이게 얼마나 절도라도야. 진짜로? 어. 누워서 나 사실 그거 이불 속에 딱 들어가 아주 그만해. 어. 이불 속 이불 딱 들어가서 웃어. 씩. 아 그래 어, 올라가는구나. 아, 아 방풀하고 심지어, 있구나. 심지어 심지어. 100개야. 응. 단가도 100개야. 아, 단가도. 어, 전자녀가 100개야. 어. 어, 쓱 보지. 어. 그리고 아, 어, 좋아, 좋아. 하고 나다가 이제 또 이제 BGM 들려. 응. 그러면 이제 아우, 좀. 아, 야. 진이야! 진이야! 하고 있지. 야, 이거 진짜 소울 연기네요. 어, 그치. 어, 요거, 요거 어떻게 허락합니까? 안 되죠. 니꺼 해, 개새끼야. 너 잘하는 거 많잖아. 아, 근데 이거 하나 달라는데. 아, 됐어요. 저 어차피 기가 어. 지니 말고. 어. 통신사 다른 거 많잖아요. 아 빅스비나 네. 뭐 그런 거. 빅스비로 할게요. 빅스비로 할게요. 솔직을 했어. 빅스비로 하면 되니까. 아, 아 이렇게 되네요. 같이 해. 똥종조. 코코카카. 아니 봉준 씨가 진짜로 준비해 봉준인 게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오늘을 위해서 PPT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래서 서로의 방송의 문제점을 어 준비를 해왔습니다. 네. 자 그래서 서로 좀 잘 되자는 마음으로 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들이 말하는 코트의 문제점. 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약간 네. 야무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. 기니가 네. 생기네. 짜잔 코트의 문제점 첫 번째 우려먹다 못해 이젠 골수까지 보이는 사골 콘텐츠. 이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하자면 이 새끼는 2012년에 멈췄어. 2012년에 멈춰버렸다 못해 어 지금 더 태보했어. 이 새끼는 이게 또 중요한 거 약을 언제까지 빨 거야. 아 나 진짜로 약을 빨다 못해서 이제 약이 없어. 어 정말. 아니 그냥 이게 냉동 인간이야. 그냥 옛날 그 저기 그거 와가지고 그냥 지금 왔어. 그냥 냉동 인간이야.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 이 약 빨방했을 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승량님 지금은 이제 전기님 네, 전기님이랑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. 전기가 더 웃겨. 어, 아 진짜로. 어, 이 약발방도 이게 너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트님이 들어갔을 때 애들이 몰랐어서 재밌었는데 어허. 지금은 들어가잖아. 어. 다 하니까 그냥 이제 그냥 토큰 침묵해 하는 것 같아. 어 그런 느낌이 해명. 있어 정말로. 내가 어울릴 예.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다 이 개새끼. 거기 가서 걔네들이랑도 얘기하는 게 뭔가 합방하는 것 같고 그래. 시골 새끼야. 아 이런 또 슬픈 비하는 있을 줄 몰랐네. 야 미진이랑 뭔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있고 그러면은 나도 좋지. 아, 누가 어쩔 수 없었다.
어쨌건 걔네들이랑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뭔가 그런 게 오디오가 채워지니까 나로서는 합방이었다. 얼마나 외로웠는데. 아 이제 변할 것이다. 그럼 아, 좋습니다. 예. 근데 내가 알기로 내가 알기로는 방송이 끝나도 토크온이랑 막 이런 데서 놀지 않나요? 안 놀아요. 아 그래요? 예예 예. 예, 예. 그건 아니구나. 오해가 풀리네요. 아 이건 사과할게요. 어 그런 줄 알고 있었나 봐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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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할 짓이 없어 보이나? 사이버 망령들이 모인 듯한데. 미안한데 이거 하나는 얘기할게. 약발방 지겨운 거 인정. 근데 얘네들 약발방 들어가잖아. 얘네들 약발방 하잖아. 소화 못해. 얘네가 당연하지. 이러고 그냥. 우린 못해. 우린 못해. 아, 그래.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 자 그리고 네. 저기 또지압 창단이라고 했는데. 아! 나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말하라. 네. 이제 방송 복귀한 지 지금 얼마 됐죠? 2개월 뭐 2개월 다 돼갑니다. 2개월 다 됩니다. 예예예. 2개월 안에 성지압 창단 4번인가 처했어. 이거는 무슨? 아니 필살기를 이렇게 내가 필살기 감전수용소다. 난 감전수용소에서 그거를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면 되겠는데 이건 무슨 계속 꺼내니까 이거 너무 많이 하네. 이거 재밌어. 예. 그래서 만달이 무너졌잖니. 아니 이건 재밌는 거 인정하는데 필살기니까 네. 아 이게 조금씩 이렇게 아껴 먹어야 아껴서 되는데. 하는 그게 있다. 네. 아니 전 재미없다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. 네, 재밌어요. 재밌는데 이게 좀 약간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. 아낄 필요가 있다. 그렇게 하죠. 지코님 그 노래를 생각나더라. 네. 그때가 제일 저한테 힘들었어요.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아니 진짜로 나는 어떻게 돌려보려고 사실 억울하려고 그냥 곡 목록에 하나 넣어놓은 거야. 근데 그거를 계속 투표를 하는 거야 애들이. 여러분 제 투표 할게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해야지. 원데이키즈 해야지. 원데이키즈 해야지.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는데 민심과 방송의 재미 그 사이에서 엄청 내적 갈등이 있었지. 그래가지고 제 투표를 두 번이나 했는데 끝까지 나온 거야. 세 번 투표 내내. 그래서 결국에 지코타. 아니 그건 아니지. 네. 지금 얘랑 할 뻔했어요. 그러네.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 예. 자 좋습니다. 다음 넘어가도 되나요? 아 네네. 네, 다음은요. 네. 자 뭘 누르면 돼요? 더블클릭. 예. 코치의 문제 좀 두 번째. 멘탈 터지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준다. 아 그래? 나는 못 본 것 같은데? 아 그러니까 나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. 그러니까 예전에는 멘탈 터진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어. 아 정말로. 근데 요즘에는 멘탈이 맨날 터져 있어. 방송 다시 보기 난 맨날 보거든요. 예, 예. 왜냐면 내 거 할 때 이제 저기 그 뭐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. 근데 마지막에 맨날 방송 보면은 최근 방송에도 그래? 아 씨발 나 갈게 하고 방종했어. 아 진짜? 그 친구랑 친구랑 술 먹다가 아 씨발 그냥 나 갈게 이렇게 하고 이제 하더라고. 아 좀 약간 멘탈이 터지는 모습들은 예전엔 보여주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멘탈이 터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네. 물어보고 싶었어요. 나 네. 몰랐어. 사실은 부담감 때문에 매일매일 방송을 쫓기듯이 했고 또 방송 켜질 시간 되니까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. 아 정말로? 나 진짜 방송에 대한 압박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요즘에 너무 변해 있으니까 거기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나 오늘 뭘 할 수 있을까? 뭘 해야 애들이 좋아할까? 또 같은 그림 또 같은 그림 그러면서 봉준이가 또 나와 나와가지고 야 봉준이는 있잖아 야야야 봉준이는 방송 키면은 그때그때마다 이 새끼가 과연 뭘 보여줄까 이런 기대감으로 본단 말이야. 맞아. 근데 너는 그림이 대충 예상이 나 사실 틀이 있잖아. 컨텐츠라는 게 이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된다 이 말이야. 약간 예능으로 치면 여긴 틀이 있는 라디오 스타라면 여기 무한도전이거든. 잔바리 재미는 잔바리로 이렇게 좀 치는 그런 재미들은 있어도 어떤 레전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. 내가 하는 방송이 난 반대로 생각해. 반대로. 왜냐면 솔방이 완전 그렇게 재밌는데 이게 합방까지 더해지면 더 보여줄 게 많으니까 이게 포텐이 더 터질 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하는데 나는. 아니 합방에서 재밌는 포텐이 더 터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. 이제 나왔잖아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오늘 이후로 이제 코트도 합방이 재밌구나. 서울 BJ들과 더 함께 해야지 할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재밌어. 난 그럴 것 같아. 정말. 왜냐면 코트가 맨날 욕하는 게 들어보면 우리가 집에서 그냥 혼자 욕하는 거 보다가 대외적으로 욕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네. 대외적이 아니라 나한테만 욕을 하는데 욕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. 뭐 시벌론 뭐 이러고 별로 기분이 안 나빠. 욕을 들어서 기분 나쁜 욕이 있다면 그치. 아 기누다 막 욕 듣고 그러면 그냥 이 새끼 그냥 안 돼 치고 그냥 방송 접을까 막 이렇게 기분이 존나 막 깜죽깜죽거려가지고 막 죽겠는데 코트 형님 욕은 뭐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. 좋습니다. 저는 좀 맛깔나게 한데 정말로. 자 코트의 문제점 세 번째.
코마미 장악한 채팅창 상태. 아, 나 이거 말해주고 싶었어. 어, 이거 뭐야? 형님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뭐냐면요, 여러분들. 본방에 코마미 많다. 중계방에 얘기를 들어라. 이거 형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내가 본방이 2,000명이잖아. 본방이 2,000명 들어온 게 난 게다가 방송하고 있을 때 애들이 뷰보드 의심을 할 정도로 채팅이 안 올라가. 내 말하는 것만 듣느라. 유튜브에서 온 애들도 다 그랬거든. 맞아. 채팅이 너무 안 올라가니까 뷰보드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본방에 들어와 있는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빨리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지. 약간 나랑 친화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지. 네네네. 근데 중계방 분위기가 어떤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오는 신곡을 올라오는 거 보면은 조금 이상한 애들 많이 보긴 하더라고. 김봉준 씨는 합방 가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보통은 본방 채팅만 보여주잖아, 게스트한테. 중계방 채팅도 보여줘요. 내가? 예. 네. 잘못 들어간 거야. 나는 중계방 미니심책 기는 사람이 잘못 들어간 거야. 잘못 들어간 거고. 어이구. 자,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 네. 하는 거냐면 네. 이거 제일 희대의 씹소리야. 진짜로. 아, 씹소리다. 개소리야. 아하. 이거는 진짜로. 아니, 왠지 알아? 아니, 왜냐면 이게 희대의 개소리인 게 나 맨날 본방에 본방밖에 없다. 중계방 봐라 이러거든? 아,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, 이거는. 진짜로. 무슨. 아니, 본방에 뭐 본방밖에 없다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. 본마음이다, 뭐 본가다 이걸 나눌 필요가 뭐 있어. 그냥 BJ는, 재밌는 방송 하면 본방도 재밌을 거고, 중계방도 재밌을 거고. 근데 이제 저기 그 뭐냐, 좀 약간, 안 좋은 방송을 했다.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방송을 했다. 그럼 똑같아. 근데 본방에서는 그나마 멘탈 터질까봐 그렇게 좋게 얘기해주는 거지. 그렇죠. 중계방의 어떤 공기가 다르긴 한 건 있는가 봐. 근데 그, 시청자 입장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본방 같은 경우는 BJ랑 바로 소통이 되잖아. 중계방은 내 채팅이 얘가 못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도 있을 것이고 이게 약간 양극화돼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중계방만 해도 분위기가 있어. 그러니까 내가 본방 애들을 약간 조금 그렇게 보는 거지 아무래도.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 코트 형님이 뭐 이제 코맘들이 문제다 그다음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BJ가 재밌게 방송하잖아. 그런 거 1도 없어져. 그냥 방송이 그냥 BJ가 재밌게 하면 중계방도 재밌고 본방도 재밌는 거야. 그냥 그게 그 재밌는 컨텐츠를 하면 돼. 그걸 놔둘 필요가 없어. 중계방이 민심이었는데. 중계방이 민심이면 씨발 나 중계방 때 무하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민심이야? 어? 아니 근데 그거 웃기긴 해. 아니 그러니까. 뭔 말만 하자. 근데 무전드다 무전드. 나 정말 죄송한데 두 분 말씀한 데 죄송한데 예. 저는 이 토크에서 많이 낄 수가 없는 게 중계방 자체가 잘 안 생겨서 굉장히 생소한 빠져 계시고. 예.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뭐 무하 막 이런데 그게 어떻게 민심이야? 맞잖아요 그게. 아니, 웃겨운데. 근데 그게 그때는 형님이 몰랐는데 그때 날 까는 거였어요. 근데 니를 까는데 그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보잖아? 애들이 중계방이 지들끼리 이렇게 무하하하 무전드다 무전드 이지랄 그러니까 존나 웃기긴 하더라고. 그게 완전 까는 거였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게 유행어가 된 거지. 그때 당시엔 저도 존나 힘들었어요 진짜로. 예. 그랬는데 지금에서야 뭐 예를 들면은 뭐 형님 뭐 코창났네 이러잖아요. 그 다 그냥 방송하고 있으면 다 무창났네 오늘 컨텐츠 무창났네 다 그랬다고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뭐 코만 때문에 망했다 뭐 채팅창이 문제다 아니야. 맞아. BJ BJ 입장에서 씹소리. 결론은 재밌는 거 하잖아? 그러면 그 다 묻혀져 그냥. 맞아. 진짜 좋습니다. 자, 제가 깨워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제. 똑같게 있니? 마지막입니다. 코트의 문제점 네 번째. 점점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청자 숫자. 야, 이거 직원이 거의 뭐 메이저 BJ는 시청자 수로 평가받아야 된다. 왁구대장 봉준 이러면서. 맞아. 야 이거 완전 이거. 근데 이거는 너무 저격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많이 싫어하나 보다. 오 직원분께서 이거는 좀인 게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 받을 그게 아직 아닌 게 어떻게 코트 형님을 평가해. 두 달 됐죠 이제.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평가해. 그거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자극적인 컨텐츠들 뭐 어그로 끄는 컨텐츠들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방송 포토파이터. 이렇게 이런 거 안 했잖아. 아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찍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칭찬받아야 궁금한 되는 게 코트님이 갑자기 궁금해졌어. 난닝구를 입고 갑자기 어떤 BJ와 불닭볶음면 막 푹 사실 할라 그랬어. 아 진짜로 엄삼용이랑 내가 생각했던 뭐였냐면은 이거 탁상을 빼
돼지 셋이 앉은 약간 비슷하긴 해. 네. 근데 내가 가운데 있고 다 수갑을 차는 거야. 옆엔 비천배맨. 이렇게 해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그러고 이제 셋이서 먹방을 하는 거야. 뭐 하나 시켜놓고 시간 내에 웃기다 웃기다. 괜찮네. 수갑 차고. 나는 이제 얘네들이 먹여줘야지. 형 좀 드세요. 이러면서 내 입에다. 그렇지.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최고 코트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 이거 딱 결론 짓고 끝내자면. 네. 너무 피드백 받지 마세요.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형님 머리 터져요. 과한 피드백은 과부하만 일으킬 뿐이다. 아, 진짜로. 그러니까 코트 형님 팬분들도 너무 그렇게 피드백은 어차피 안 듣는 거 알잖아요. 그냥 하게 놔둬요. 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? 아 형님들 아씨 9시에 키는 게 맞겠죠? 11시에 키는 게 맞겠죠? 그 시간으로 왜 싸우는 거야? 내가 진짜로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지. 봉준이가 얘기해 주니까 더 확신이 드는데 이젠 알지. 아 어쨌건 내 내실 다지고 내가 이랬었어. 오늘 보니까는 한 7알이 정말 캠이 아니라 모바일로 키고 야외에서 키고 3알이 그냥 집에서 그냥 좀 이렇게 캠방하고 다 나가 있고 다 야외에 있고 다 시골가 있고 막 이래. 내가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정말 느꼈다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았냐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럴 때일수록 토크온 할게. 역으로.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더 열심히 할게. 아하. 그랬었어. 더 매길라고. 왜냐면 얘네들이 빨리 떨어져 나가주길 바랬었던 거야. 사실은. 코코카카. 저희 오늘 자리 한번 만들었는데 저희가 3시간이 벌써 흘렀네요. 진짜로? 네. 뭘 3시간이 흘러? 11시 50분인데. 아, 2시간이 흘렀군요. 예. 아, 제가 준비를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. 아, 정신이 나갔네요. 네. 예. 2시간이 흘렀는데. 네. 자,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제. 뭘 마무리를 해? 좀 더 얘기해. 아니. 좀 하자. 아, 그래. 네. 왜냐면 재밌으니까. 더 빨리 마치고 싶어? 아니. 밥 줘. 아, 그럴까요? 야, 알겠습니다. 예. 밥을 먹고, 이렇게 하자고. 왜냐면 숨바꼬는 하지 말고. 몇 명가요? 지금 아까 4만 명. 예. 아까 4만 8천 명. 예, 그러네요. 4만 8천 명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좀 푸짐하게, 혹시 나 못 먹는다. 못 먹는 음식. 뭘요? 음식 못 먹는. 없어요. 못 먹는다. 네. 뭐 없어. 없어. 그러면은 좀 고기류로. 고기 괜찮죠? 아니, 그냥 빨리 오는 걸로 해가지고, 그냥 해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아, 술은 조금. 여자를 여심을 잡는 건 방법이 있는 거야? 보여볼로? 아니 그냥 어리석게 볼 때 좀 무섭다. 화충류 같다. 좀 무서워. 코모도 도마뱀이야. 이렇게 뭐 아니 입술 존나 두껍네. 근데 형은 안 돼. 가능한데? 왜냐면 캠바이 너무 심해.